요 기름 부어가지고. 그냥 먹기도 하고 찍어 먹기도 하고 그러나요? 예예예. 예, 예. 뭐 다른 소스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고기 드실 때는 네. 기름을 조금 드셔주는 게 또 좋습니다. 예예. 예. 고기를 참기름 찍어 먹는구나. 미나리 삼은 언제 먹어요? 미나리 삼은 지금 예. 이제 예, 예.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하고. 예. 해주시는 거예요? 예. 여러 가지고 또 요. 아 그것도 넣습니다. 그것도 많죠. 조금 예. 네, 좀 넣고 너무 그다음에 아니 조금 넣었어요 혹시 매울까봐 이 형은 오리지널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, 아 그래요 네. 이 불고기 맛있기 때문에 예. 아니 불고기 보통 그냥 많이 드시는데 가끔 먼저 삼사 드시는 것도 있고 예 버스 하나 넣고 새송이 넣고 아이고 야야 아유 감사합니다 삼이 어떻습니까? 아, 나 혀로 느끼기 전에 향이 아 너무 맛있다. 근데 좀 딱딱하게 드실 수 있도록 밑에 삼초 깔고 아, 안 씻게. 예, 예, 그래서 건강 하나 놓고 너무 삼을 또 안 되니까. 예, 예. 수출 좋은 거 쓰시는 거야. 아 진짜 맛있다. 아 그래요. 뭐 안 찍어 먹어도 되는데? 순정. 뭐 기름 드셔도 되지만 안 드셔도 되고 네. 그냥 고기만 드셔도. 이 어디다 구운 거예요? 저희들 이제 불고기 구울 때 그거 참숯에다가 하고. 아 이게 숯 냄새가 많이 난다. 참숯에 이제 고기를 구우면. 고기에 기름이 약간 떨어지잖아요. 약간 떨어지면서 그 참숯에 떨어지면 참숯의 향이 고기에 약간 올라와요. 그럼 참숯의 향과 고기 기름은 이제 그게 배에서 한층 더 맛있어집니다. 그 몽탄면에서 먹었던 거 그런 비슷하다. 그 집불 향이 확 왔는데 얘는 참숯 향이 확 그냥 혀로 느끼기도 전에 향이 빡 그냥 빡 나는데 그냥 싸대기를 빡 참숯이구나 그 다음에 바로 은은하게 맛이